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뭐 이것보다 제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준 컨텐츠가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저는 진짜 과장 1도 없이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100번은 무조건 넘게 들었고, 1000번 넘을까 안 넘을까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대학원, 싱가포르 국립대 대학원 이렇게 다닐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 커멘스먼트랑,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알파치노가 영화에서 애니 기븐 선데이에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한 3분 정도 됐나? 그거랑 요거를 MP3로 담아갖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진짜로 거의 매일 1년 넘게 들었기 때문에 1000번 거의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100번은 확실하니까 100번은 무조건 넘게 들었습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도 저는 이 커멘스먼트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뭐 Stay Hungry, Stay Foolish도 나왔고, Love What You Do, Do What You Love도 나왔고, 그 다음에 Connecting Dots도 나왔고, 뭐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냐면은, 이 사람의 말이 제 인생에 정말로 스며들길 바라면서 이렇게 따라 해보기도 하고, 스크립트 읽어보기도 하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해보고, 나도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정말로 그러면서 깨달은 게 커넥팅 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할 때, 커넥팅 닷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를 할때 실패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대신에 인계점으로 넘어서, 인계점을 돌파해서 이 경험은 온전히 내 삶에 남아서 나중에 다른 닷들과 커넥이 돼야 돼. 이거가 될수 있게 진짜 뭔가를 할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진짜로 기가 막히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고 대표님, 우리 고 작가님이 저 만나기 전에 크게 사업을 두번 했었는데, 하나가 커뮤니티 사업, 경제 커뮤니티 사업, 두 번째가 카페예요. 순서가 제가 까먹었는데 아마 카페 먼저 하고 그다음 커뮤니티 했을 텐데, 그냥 그거 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죠. 엄청 인생 건 도전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미니플렉스라 그래서 카페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되고, 토론도 되고, 공유 오피스 되는 어떤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조그만한 건물인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미니플렉스라는 걸 만들 건데 그 기반은 사실 카페거든요. 저는 카페 까도 몰라요, 운영에 대해서. 근데 우리 고 대표님 그거를 2호점까지 내봤거든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가버넌스도 세워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넌스를 똑바로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커뮤니티가 잘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 커뮤니티 나오기 전부터 우리 윤충이 편집자랑 고 작가님이랑 또 우리 윤충이 PD는 커뮤니티 덕후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와 진짜로 무슨 와 이런 체계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실패였거든요. 고 작가님 인생에서 인생 사실 전부를 실패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커넥팅 닷이 될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를 도전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돌이켜보면 실패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온전히 진짜 제 노력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뭐 돈을 벌지 못했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을지언정 그거에 대한 경험치는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새롭게 하는 것과 커넥팅 닷이 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커넥팅 닷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분이랑 얘기하는데 어저께 우리 홍의사님이랑도 얘기하는데 그 우리 홍의사님이 저보다 6살 어리거든요. 6살 어릴 거예요. 88년생 6살 어린데 그러니까 제가 6년 전이면 한창 서점에서 사람들이랑 1대1로 대화하던 시절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 능력이 제 어떤 뭐랄까 대화 실력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어떤 실력, 내공을 올려줄 거라고 그런 걸 기대하고 대화한 건 아니고 그때 맺은 인연이 우리 회사 직원이 되고 협업 관계가 되고 제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될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볼땐 몰라요. 스티브 잡스가 말해주는 거야. 앞으로 볼 때는 모르고 오로지 나중에 뒤를 되돌아봐야만 커넥팅 닷을 알수 있다. 커넥팅 닷을 앞으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되돌아 봤을 때만 그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글로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치면은 해석이 있는 그 자막이 있는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뭐 분석하고 공부하는 영상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 잘하면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 요것도 요거 자막 없는데 자동 자막이 있을 거예요. 자동 자막 키면은 그 이렇게 자막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 거의 98% 이상 매칭이 돼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셔도 다 여러분이 읽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거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연설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뭔가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외국에는 여러분 좋은 연설이 매년 이 졸업식 축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진짜로 쏟아져 나와요. 어마어마한 연설들이. 그냥 그게 미국의 그러니까 영어권의 힘이죠.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쓴 단어들이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뭐예요?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 벌써 do랑 love, what은 여러 번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단어가 뭐 몇천 개 쓰였으면 거기서 여러 번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상위 20%의 단어가 빈도의 80%를 차지, 총 쓰인 단어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위 2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어 독립으로 여러분 이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걸로 안 하면 후회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걸 태블릿으로 들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영어 독립의 카테고리가 글로벌 트렌드, 비즈니스, 이코노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그다음에 비기너가 동화가 있고 동화가 있고요. 여기 옆에 있나? 여긴 안 잘려. 동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영화가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건데 그게 저희가 영화 3만 개의 대본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냥 구어체면서도 일반 구어체보다는 약간 더 정제됐습니다. 근데 영화가 진짜 짱이에요. 5천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희 단어를 천 개, 예를 들면 이 카테고리 단어를 천 개로 해도 뭐뭐 그러면 get, take 이런 게다천개 안에 들어가는 거, school 뭐 case 뭐 이런 게다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빈도가 낮은 거 그렇게 쭉쭉쭉 외워 보면은 저희는 표본에 이게 없어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저희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나 동화나 그 영화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기사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따로 분석한 적이 없는데 어떻다? 천 개를 외우면은 무려 69%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마다 표본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커버율이. 그 다음에 2천 개를 외우면은 81%, 84%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왜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여기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뭐 애플, 픽사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캘리그래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용어들이 테크놀로지 사이언스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3,000개까지만 외우면 어떻게 된다? 90%가 커버가 됩니다. 제가 볼때 영화로 하면 91%, 92% 나올 거예요. 요즘에 영화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단어가 널리고 널렸는데 그럼 4,000개, 5,000개 계속 1,000개씩 외워봐요. 나머지 4,000개는 생각보다 효용이 떨어져요. 심지어 여기 9,000개에서 1,000개를 외우면 커버율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단어를 5,000개까지만 이악 물고 외워보면은 이 연설문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 정도 빈도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맥락으로 그 단어는 그 단어를 몰라도 이 연설문을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확신이 그냥 2,000% 섰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문제 풀이 건수가 4천만 건이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 이걸로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뭐 친구들, 남편, 배우자 다 이걸로만 이제 그냥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로 왜냐면은 이걸로 성공을 해서 뭐까지 하고 싶냐면은 저희가 표본이 더 커지고 저희가 자금이 좀 여력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커지면은 인증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을 여러분이 봐서 영어 점수를 인증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시험이 아니에요. 평소에 공부한 게 있고 여러분이 틀린 거, 맞은 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100% 여러분의 실력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일단 어휘력은 저희가 인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청을 하지만 그냥 무료로
무료로 저희가 그거 인증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이게 앞으로 2, 3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아까 카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미니플렉스가. 그럼 이제 전국에 지점이 생겨요. 그럼 와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시험 태블릿 하나 놓으면 공짜예요. 등록만 하면 와서 시험 보고 딱그 보내주세요 하면은 인증될 수 있게. 왜냐면은 이거 인증만 받으려고 또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점수 높게 나오게 하려고 사전 틀어놓고 퀴즈 푸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사실 그러기도 힘들어요. 시간 제한이 있고 보기가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번거로운데 무조건 보고 하면은 하죠. 그쵸?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러니까 토익 시험 보는데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뭐 5만 원, 10만 원 낸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두번 보면 20만 원 나가는데 저희는 저희 걸로 학습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목표를 갖고 있냐면은 저희가 어휘에 대한 가장 큰 빅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어휘 실력에 대한 가장 큰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다른 데가 저희보다 갖고 있을 수도 네이버가 갖고 있겠네요. 저희보다 큰 데이터를 네이버 사전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저희도 꽤큰 데이터가 있고 저희는 이렇게 몇 법칙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걸 따지면 저희가 훨씬 정교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걸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어휘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와서 무료로 한 달에 한두 번은 무료로 할수 있게 그냥 시험 자체를 무료로 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원대한 꿈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전 단계 일단은 저희 영어 독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기하급수적 사고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빈도라는 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거꾸로 내려오겠죠, 이거. 많이 쓰는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저희처럼 체계적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스티브 잡스 연설을 알아듣고 싶어서 나는 요거 3000개 외울 거야 하고 3000개를 외웠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되게 유명한 거, 이 테드에서 이 사이먼 사이넥이죠. 이 정말로 유명한 연설이에요. 이게 이 테드 강연이에요. 아, 말을 너무 잘.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사기꾼 됐으면 진짜 크게 쓸 사람이에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해서 여기도 애플 얘기 나오네. 여기도 Y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린 Y로 거꾸로 간다 이 얘기거든요. 이 강연도 저는 한 20번은 넘게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도 막 단어가 이 사람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빅데이터에서 나온 1000개, 2000개, 3000개 외운 게 무기가 있어. 그거를 갖고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87%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번까지만 외우면은 진짜 마법이 벌어져요. 그 대신 썰렁썰렁 외우면 안 되고 예문도 저희가 3개씩 있거든요. 예문도 더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퀴즈도 풀어보고 저희가 그 초급, 중급, 고급 독해가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아주 재밌게 어렵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그래서 예문을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단어 뜻만 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문제로 풀어보면은 독해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3000개 외워놓은 거 있죠. 아, 나는 한번 5000개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영어 독해는요. 그래서 내가 외웠어. 뭐 공통분모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 이제 창업자, 이제 회장님이죠. 이제 CEO 물러나셨으니까. 이제 제프 베조스의 주주서한이 여러분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주서한은 아니고 그걸 거예요. 파이널 레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내는 파일 레터가 아니고 뭐 공개적으로 뿌린 파이널 레터인가. 아무튼 그런 걸 텐데 이거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진짜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레터예요. 실제 이렇게 보냈었네요. 그냥 짧은 레터인데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이 아까 나는 요 강연을 이해하고 요 강연을 이해하고 요 연설을 읽고 싶어서 5000개 외운 거야. 근데 나는 대단한 단어 5000개 외워놨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디 갔어요? 3000개 외우면 91%까지 커버가 돼. 5000개면 95%, 9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이라서 그래. 신기하죠? 여러분이 어떤 광고 전단지를 갖고 오고 어떤 영어 지문을 한쪽 갖고 와도 그러니까 편차만 있을 뿐이지 큰 틀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가? 요거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요거다. 이건 제가 다른 거 써놓은 건데 제가 우연치 않게 돌아다니다가 Visualizing 2022 이거를 2022년
그러니까 트렌드를 비주얼라이징으로 정리한 건데, 와, 나는 이게 공짜야? 정말로 이게 공짜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데이터가. 왜냐면은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핵심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징 해놓은 거, 시각화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파퓰레이션은 뭐 유엔 어떤 기준으로 뭐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인구 분포는, 연령 분포는 이렇게 돼 있고, 뭐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어디나 고령화로 날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벤처 캐피탈, VC들은 투자를 어떻게 했고, 뭐 다양한 얘기 나와요. 아, 나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퓨처 워크. 더 퓨처 오브 워크죠. 이거는 일의 미래죠. 일의 미래. 그냥 리모트로 할 건가, 아니면은 뭐 원격으로 할 건가, 뭐 아니면 집에서 할 건가. 뭐 그런 거를 다 조사하는 건데, 자료가 기가 막혀요. 너무 그냥 비싼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게 이제 그래도 요 자료가 있으면 여기 영어 설명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요런 거 나중에 발표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아니면 어디서 발표할 때, 요런 거딱 캡처해놓고 출처 여기 딱 써놓고 밝혀놓고 하면은 되게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떠냐? 소름 돋아요. 3,000개면 89%, 91%, 88%. 그러니까 이 5,000개 외우는 게, 제가 볼때 진짜 빠삭하게 외우는 게 하루에 두세 시간씩 쓰면 1년이면 무조건 외우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까 스티브, 이거 다 귀신같이 연결되네. 아까 뭐예요? 우리 누구 얘기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닷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핵심 단어를 5,000개를 외워놓은 거는 그냥 닷이 아니라 진짜 빅 닷, 휴지 닷을 만들어서 다시 커요. 연결하기 포인트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런 건데, 이게 좀 몇법칙이라는 게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영어 독립 이제 단어 베타 서비스 방 외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그래서 항상 그냥 거침없이 간증을 해주시죠. 이걸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엄마, 자기 자식 다 시키죠.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요번에 설날에 가서 우리 조카들이 중1, 중3인데, 초등학교 5학년은 빼고 중1, 중3 친구들한테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고, 작은 아빠가 영화 기준으로 고급 퀴즈까지 다 풀어놓으면은 100만 원 줄 테니까 기한은 없다. 일단 다 외우기만 해라. 그래서 100만 원 줄 테니까 다 해봐라. 그러니까 외적 동기를 말도 안돼 강하게 넣은 거. 왜? 제 조카들이니까 소중하잖아요? 저는 얘네들이 나중에 토익 공부 그딴 거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이, 고 작가님은 토익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 작가님이 진짜로 독해를 안드로메다급으로 잘해요, 진짜. 이코노미스트를 꾸준히 읽었고, 그 다음에 출판 검토를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 보고 프로포절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잘합니다. 고 작가님은, 여러분, 토익은 읽기 파트는 무조건 내일 봐도 만점이에요. 저도 만점이고. 이제 듣기랑 뭐 이런 거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나 악센트 이런 거가 있으니까 좀. 근데 나는 우리 조카들은 진짜 그냥 인생에서 수능도 그냥 정말로 공부하는 효율을 극강을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까먹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영화가 나와서, 영화가 딱이죠. 왜 영화가 최고냐면은, 이게 말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쓰기에도 잘 될까? 그래서 쓰기 커버율이 높을까 했는데, 영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로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이거 영어 독립 뭐부터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동화에 쓰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트리, 뭐 도그, 뭐 피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빈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일반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나라들 여러분, 한국어를 기사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죠.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우선순위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는 무조건 밥 먹고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단어 위주로 우선순위, 표본이 동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딱 한번 읽고 동화책 보면은 좀 편합니다. 근데 영화는 정말로 여기저기 다잘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저희가 몇달 전에 최근에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영화로 그냥 만개 외울 필요도 없이 5천 개만 외우고, 진짜로 나는 좀 독해를 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만개 외워보면 좋죠. 이거는 바이링걸 친구들,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도 더 검증을 끝내줬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는 게 무조건 좋은데, 이거는 뭐가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을 제가 인정해서 앞으로도 좀 부지런히 계속 설명해서,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되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는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개선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북마크 같은 것도 우리 단톡방에서 피드백 줬던 개선도 많이 됐고, 지금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너무 높아져서 정말로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외우시면서 이그 스티브 잡스 연설 같은 거나 뭐 사이먼 사이넥 같은 이런 강의들, 뭐 제프의 레터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서 영어 공부하시면서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 그 자체를 이렇게 쏙쏙 흡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어 관련 영상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도 유익한 영상 계속 이제 이런 글들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영어 독립 채널에. 그다음에 이제 홍석희 이사님도 외신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약한 거저 영어 독립 채널에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제가 이 영상으로 영어 독립에서 이제 좀 소개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하시면서 내용도 이렇게 쏙쏙 흡수하실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좀 제대로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왕 하시는 거 하시면서 좀 좋은 내용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